얘네 잡았다. 그러게. 어, 꿈의 바다 오션 갤러리 그거였는데 거기 로 가면 사람 많다고 했는데 엄청 많이 잡는 거 아니야 우리? 아, 어, 사람 많다. 오호. 사람 많은 데로 가라고 했어.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갯벌 체험하러 왔어요. 오늘은 맛조개를 잡을 거예요. 아영이가 맛조개가 진짜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네.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이거 날씨는 별로 상관이 없대요, 맛조개는. 네. 자신 없네. 11월이 제철이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이 봉산포에서 잡는 맛조개는 지난번에 갔던 그런 갯벌과는 좀 다르게 조금 바닥이 축축한 흙바닥 같은 느낌이에요. 비 온 뒤에 조금 젖어있는 그냥 그거 같지 않아요? 운동장 같은 느낌? 아 맞아 맞아. 어? 나 방금 뭐 진, 들어가는 거 봤어 여기. 진짜? 구멍에 꽃게? 꽃게인가? 꽃게인 거 같아. 어? 꽃게다 꽃게! 어디? 여기! 어 꽃게 많아. 꽃게 많아. 여기도 있다. 여기 구멍 안에. 아 얘네 구멍으로 들어가네? 근데 꽃게는 아주 작다. 복장을 막 엄청 갖추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래도 갯벌은 이렇게 좀 베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입고 왔고 그냥 거의 평상복처럼 입고 왔어요 저희는. 대신 지금 확실히 이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저희가 방안을 아주 단단하게 하고 오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아직 11월이지만 한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단히 두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장비 안 사고 빌리지도 않고 간단하게 왔어요. 집에 있는 통하고 이거 맛소금 그리고 이거 화분 모종삽 그렇게만 들고 왔는데 모르겠네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 그럼 잡히는지 한번 이렇게 순찰을 돌자. 그래. 다른 사람들이 잡혀야 우리도 잡으시는 거잖아. 삽 빠지고 계신 아버지. 너무 대놓고 칭찬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 꺼자. 감사합니다. 실패. 저희는 이만 갑니다. 맛조개 많이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한 마리. 쓰러지기 직전. 소중한 한 마리.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휴. 유튜브 보면은 사는데 막 맛조개가 막 쑥쑥 올라와가지고 그냥 끄집어 내기만 하면 되던데. 맞아. 용기 부족할까봐 막 비닐봉지하고 통하고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긴지는 봤네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갑니다. 안 그럼 죽을 것 같아서. 아니 생각보다 물이 조금 있어서 들어가면서 이미 양말이 젖어가지고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화는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날이 추워서 파는 것도 적어도 두 명 이상이면은 두 개 이상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블로그에서 본 사람은 삽 필요 없고 모종삽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잡는 것도 봤는데 막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이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재정비해서 반듯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